와,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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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요? 난 이거 내 건 거야. 난 이런 거 안 해, 싫어. 딱 이렇게. 너 해봐. 흉내를 내봐. 이거 아니다. 아침부터 7시에 우리가 출발했죠. 그래가지고 아침은 뭐 가볍게, 왜냐면 좀 이따가 오바이트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로스피터와의 대결에서 뭐 핑계대지 않고 뭐 어제 운동을 많이 했다, 뭐 컨디션이 안 좋다, 만약 허리가 아프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싸웠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안 돼요? 어른 것 같은데요? 55kg네요. 55파운드 아니에요? 아, 파운드. 아, 가볍네. 아, 가벼워. 운동이 안 돼, 이거. 일단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아틴하고 부스터를 먹지 않으면 저런 괴물들을 상대할 수는 없죠. 안 그래요? 맹물만 먹고 맹수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맹물로 맹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독약을 타야 돼요. 먼저 대결에 앞서서 부상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진짜 이 크로스핏 하시는 회원님들, 네, 몸 풀듯이 저희도, 네, 몸을 한번 풀고, 네, 부상 최대한 안 당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부러 그 회원들 하듯이만 시켜주시지 저희 힘을 일부러 막 다 빼나가지고, 네, 뭐, 대결에 너무 차근하게 하시면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네, 네, 가볍게 한번 체험해 보시죠. 똑같이 해주세요. 네, 네. 나이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이도 어떻게 되시죠? 올해? 32요. 네, 적은 네. 나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43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34입니다. 아, 네. 정말 아직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긴 해요. 자, 그럼 한번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워밍업을 하는지. 우리 사이클 같은 경우는, 네, 시합을 앞둔 워밍업은 굉장히 가볍게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평소 훈련할 때 워밍업은 거의 백박이 190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뭐 준비 운동은 그냥 뭐 이제 쓰여지는 근육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핏이라는 그 와드라는 훈련을 할 때는 뭐 굉장히 강한 강도로 훈련이 진행이 본 되죠. 본 훈련이 들어갈 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 훈련 들어가기 전에는 본 훈련에 사용될 근육들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본 훈련은 이제 뭐 최대 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맛보기로 옛날에 뭐 전문 크로스핏은 아니더라도, 네, 좀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헬스장도 안 가본 친구라, 네, 가볍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자, 고! 허리를 펴시고, 그렇죠. 무릎만 접, 아니, 무릎만 접었다 폈다. 네, 네, 네.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쭉 올라오시고, 다시 내쉬면서 쭉 내쉬고,
너무 시원한데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저희 이제 또 사이클 타시는 분들 아마 앉아서 많이 하시니까 이쪽 장요근이 많이 타이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발목을 벤치에다 걸치시고 우리 흔히 런지라고 하죠. 런지 자세. 무릎 바닥에 그냥 완전히 대십시오. 네. 자, 세 개만 더 할게요. 내쉬면서 다운.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다운 쭉 마시면서 돌아오고 하나 더. 오케이. 전 무릎 좀만 더 펴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돌아오시고 다시 여섯. 나이스. 돌아오시고 다시 일곱.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다시 골반 열어주시고. 원래 이런 전립선이 아픈가? 전립선 약간 이상한 건데.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안 좋나 보다. 너, 지금 이제 크로스핏의 굉장히 대표적인 와드. 아, 와드. 를 할 건데, 프란이라는 와드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드에다 적어 놓은 운동을 하시게 될 거고, 스러스터라는 동작이랑 풀업, 턱걸이. 그래서 바벨 동작이랑 이제 짐내스틱 동작.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훈련을 할 거고, 저기 써 있는 숫자가 이제 개수입니다. 예. 그래서 스러스터라는 동작 21개, 풀업, 턱걸이 21개, 15개, 15개, 9개, 9개. 그래서 원래 정해진 무게랑 뭐 맨몸 턱걸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처음 모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그쵸. 네.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그쵸. 해요? 21개를 턱걸이를? 이제 21개 턱걸이를 하실 수 있게 이제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게. 그래서 얘 스러스터라는 동작 21개, 턱걸이 21개. 15개, 15개, 9개, 9개. 그래서 펴지네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9개가 끝나는 시간이 오늘의 기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핏은 기록 싸움은 일단 기록을 치니까 어설프게 하면 최선 다해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 정확한 자세.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제 스러스터라는 동작은 아니 근데 이건 왜 무게가 달려있죠? 예, 이거는 이제 프로님 하셔야 돼요. 이제 정도는 하잖아요. 네. 아, 요거 가볍습니다. 요거 여자 초보자들 하는 무게. 아, 무섭다. 네. 진짜. 여자 초보자들 하는 무게. 요거는 그냥 아무나 누구든 할 수 있는 무게. 아, 어떤 여자인데? 어떤 여자인데? 저희 스쿼트는 하실 수 있으시죠? 스쿼트 잘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스쿼트라는 동작이랑 머리를 만세하는 동작이 합쳐진 겁니다. 해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스쿼트 일어나면서 만세 하면 하나 하신 겁니다. 매달리셔서 점프 뛰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21개, 21개, 15개, 15개, 9개, 9개. 너무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한번 끝내보세요. 한 3분 만에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3분, 오케이. 가자, 3, 2, 1, go! 앉았다. 그렇죠. 스쿼트 정확하게 더 앉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님도 좀만 더 앉으세요. 나이스. 팔 끝까지 펴고. 팔 끝까지.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 끝까지 팔 쭉쭉 펴고 만세. 만세.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하체가 좋네요, 진짜. 오케이. 턱 완전히 높게.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좋아. 자, 15개. 팔 끝까지 펴고, 쉬지 마. 좋아요. 여기만 참으면 돼, 9개는 금방 끝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오케이. 저희 1분 59초 2분. 1분 59초 2분. 영화 같은. 좋습니다. 제 힘 안 살려. 마지막에 내가 엄청난 스피드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2분. 1분 59초. 아, 형, 이거 하자. 형, 이거 하자. 최선을 다해. 타는 안 들어. 야, 이거. 형, 이거 하자. 뭘 따지겠네. 아니, 이거 봐야겠는데, 이거? 아니, 뭔가. 엄청 힘들고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제가 이겨한 스피드인데. 아니, 이게 턱걸이를 하나도 안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게 달라. 헬스랑 달라. 아, 그게 아니고. 형이 이긴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결정이? 시작은. 아이씨, 카메라 다 찍혔어. 그럼 아무튼. 지금 몸만 풀었는데. 예. 아이고. 어때? 숨, 몇 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 한 165요. 거의 뭐 꼬개 하나 넘은 기분이지. 아, 그렇죠. 엉덩.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어? 자신 있어?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아, 무섭다. 한번 해보자. 예. 핑계 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땀은 많이 났고요. 세단 난 거.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전에 사이클 경기에서도 동료선수가 넘어졌는데. 그거 기다려줘서 그 메달을 뽑는 거예요. 얀 유리와 유명한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시죠. 얀 유리와가 넘어졌을 때 랜스 암스트롱이 기다려줄까 믿고 올라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재밌어! 잘 타네요, 잘 타네요.